멕시코 시티에서 첫 스케줄 끝내고 또 저희 호텔에 이제 운동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많은 기구들은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운동하는 걸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가보시죠.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 있는데 이걸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게 지금 헬스장 이렇게 둘러보시면 운동기구가 많이 없어요. 뭐 트레드밀 있고 사이클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무신들은 랩풀다운 기계 있고 아 이게 변경이 다 가능하네. 숄더프레스도 할 수 있고 오케이. 오늘은 어깨와 가슴 등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한번 매겨보겠습니다. 마저 몸을 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밴드로 몸을 푸는 걸 하면 어깨가 말리신 분들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. 어깨가 말린 게 조금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 좀 뒤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로 시작합니다. 운동을 해야지 기분 좋아집니다, 여러분.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운동복을 제대로 못 챙겨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반팔에다가 좀 슬랙스를 입었는데요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이제 등 운동 랩풀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네요 여러분. 좀 더 머신들이 많았더라면 더 다양한 운동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. 하지만 놓여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. 운동 끝나고 밥 먹어야 되거든요. 아직 먹어야 돼. 이제 어깨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밥이랑 프로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도혜미가 자고 있어가지고 밖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
운동에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돼요. 소불고. 어묵. 우리 안녕. 어, 몬테레이 호텔에 왔, 호텔인데요. 뭐냐? 멕시코시티에서도 운동을 했으면 또 몬테레이에서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보겠습니다. Let's go. 많이 어둡죠? 지금 헬스장 간 길이에요. 저 헬스장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서는 멤버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멤버들 안 찍고 안 보여줄 거예요. 헬스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줄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또 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붓고 힘을 내서 너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. 자, 오늘은 일단 등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운동을 할 때는 이 매트가 떨어지게 이제 빠질 수 있어서 그냥 한 등부터 하겠습니다. 보시나요? 수영 시합을 하고 있어요. 귀엽네요. 난 수영보다 몸이 좋거든. 자, 이제 다음 운동을 들어갈 건데, 다음 운동은 이제 턱걸이.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세 번째 운동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장 팔로워 인지로 run it up 아니다. Blue check, blue check, big stacks on me. 아니다. Blue check. 자, 이제 네 번째 운동. 스틸 드로우라는 운동인데요.
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운동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에요. 다음으로 넘어가시죠. 등 운동 마무리하고 가슴 운동 시작해보도록. 네, 가슴 운동 하나만 했고요. 그 다음 이제 어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 해주세요. 올리비. 예. 오늘 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어제보다 힘이 왜 없지? 왜 그럴까요? 왜 그럴까요, 리디? 왜 어제보다 힘이 없는 거야 오늘도? 박수. 네, 이제 운동을 끝나고 이제 좀 프로틴이나 뭐 챙겨 먹으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민이의 운동 끝. 이제 공 굴러가세요. 빵.